안녕하세요. 에스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허찬입니다. 오늘은 방광 결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 결석이란 방광의 결석, 즉 돌이 생겨서 돌이 굴러다니면서 염증과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통증이 상당한 질환이고요. 특히 소변 볼 때 많이 아파합니다. 혈뇨, 신부전, 배뇨장애, 복통, 요실금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방광 결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스트로바이트, 칼슘, 암모늄이 대표적인 방광 결석입니다. 먼저 스트로바이트는 소변이 알칼리화되면 잘 생기고 세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칼슘 결석의 경우는 소변이 반대로 산성화되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호르몬과 연관이 있고 유전 질환이므로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병원을 자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암모늄 결석 같은 경우는 간 질환과 연관이 있고요. 간을 치료해야지 결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방광 결석이든 방광 결석의 치료는 결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결석 제거가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복하지 않고 방광용 내시경을 이용하여 결석을 꺼내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수년간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광경 시술을 세팅하신 원장님께서 직접 집도를 하십니다. 개복 수술은 방광을 절개하고 결석을 찾는 과정에서 방광벽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간혹 가다가 요관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이가 아프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겠죠? 방광경은 빠르게 회복하고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방광경 시술은 2mm의 내시경을 이용하여 방광에 진입하여 홀뮴 레이저로 결석을 파괴한 뒤 쪼개진 결석을 꺼내게 됩니다. 결석을 꺼낸 후에 내시경을 통해서 또 다른 결석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술을 끝내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방광경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너무 작거나 결석이 많아서 방광경으로 결석 제거가 안 된다면 저희 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해 5mm 내외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결석이 재발하는지를 꼭 잘 보셔야 합니다. 결석이 커지기 전에 발견되면 수술 없이 결석을 배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람처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에스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허찬이었습니다.